오늘 밤에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방금 법인세 관련해서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오늘 애플에서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애플이 WWDC 세계 개발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대회에서 이 플랫폼 관련 신기술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맥북 프로 그리고 애플 글래스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미국에서 5월 고용 추세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계속해서 고용 관련 지표들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의 5월 외환 보유액 그리고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 4월에 중국의 수출이 32% 급증한 바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호황을 이루고 있고 코로나 회복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5월 무역 수지도 4월과 대비해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늘 이베이 코리아 본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강 구도가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데 롯데, 신세계, SKT 3강 구조로 좀 재편이 된 가운데 오늘 관련된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본인 확인기관 지정심사 신청이 오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의 선정 여부를 주목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